자, 이번에는, 좀 데리그의 스텔라, DA 5000번이라는 띠를 가지고 베일 베어링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시중에, 쿠팡에서 35,000원 주고 산 겁니다. 35,000원 주고 샀는데, 요 베일에서, 기존에는 부싱이 사용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, 요 부싱. 요런 부싱이 두 개가 사용되었었는데, 요거를 베어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요거를 분리를 시키면,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분열시키면 요 안에 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없고 요 안에 요런 부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베어링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소음도 심하고 지금 이 상태인데 원래 상태는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. 소음이 어느 정도냐면, 이거 들리십니까? 소리가 샥샥샥 소리 나는 거. 저항도 많고 소음이 심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실 이것도 유격이 심합니다. 이렇게. 이런 유격이 정밀도가 높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중국 저가의 제품이기 때문에. 하지만, 이 베어링은, 저것보다는, 부싱보다는 훨씬 더 정밀도가 높은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, 부드럽게 회전시킬 수 있고 요 제품은 MR 85ZZ라는 부싱입니다. 여기에 사이즈가 꼭 맞는 그런 부싱이 되겠습니다. 제가 별도로 올려드리는 사진 참고 바랍니다. 두 개를 끼워야 됩니다. 두개 똑같이. 간단합니다. 끼우시고 그대로 이거로 조립하시면 됩니다. 교체가 끝났습니다. 자,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.